이 에너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단전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지. 하늘이 다 우리 몸 안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단전호흡 해보면 하느님한테 더 감동하게 돼 있어요. 기운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게 다 공식대로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보다 숨을 좀더 길게 쉬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건다 하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오히려 더 강렬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단전호흡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얘기를 근데 어떻게 알리지? 그 기독교 분들도 간절히, 바울만 해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바울한테 누가 가서, 아, 그렇게 방법이 있어요. 호흡 좀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셨을까? 알수 없죠.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해보는 거죠. 말을 해봐서, 기독교 분들이, 그럴싸한데 하면 또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됐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또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카르마 경영이죠. 인류의 카르마를 한번 바꿔보자. 시도를 해봐야죠. 시도를 해봐. 사대성인들도 다 기존 거 깨고 나온 양반들이에요. 우리도 한번 기존에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깨고 주장해보자. 그래서 먹히면 운명은 바뀌는 거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서 좋았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경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다 이해가 되고 다르게 보여요. 뱃속에서 생명수가 넘칠 거예요. 진짜입니다. 단전에서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먹는 것도 단전이고, 블랙홀, 화이트홀 작용을 다 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뱉어서 우리 몸 안을 에너지를 꽉 채우는 것도 단전이 해요. 거기서 다 해요. 뱃속에서. 근데 그 단전, 에너지의 몸이 있다 없다. 그 제가 영혼 백 얘기할 때, 백이 진짜 있습니까? 혼까지는 알겠어요. 왜 내가 지금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울고 있고 있으니까 혼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백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에너지체가 있을까요? 경락에 그려진 그게 상상도 아닌가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경락이라는 건 상상도 아니냐고. 그냥 심리적인 거 아니냐고. 단전호흡 해보시면은 호흡 10초, 10초 정도 하시면은 단전 나옵니다. 그 단전 나오시면 알아요. 그 단전이 뭡니까? 육체입니까? 그게 영혼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게 에너지체. 단전이 여러분 몸 안에 딱 생기시면 실감나게 이 피부로 뭐 꼬집는 것만큼 실감나게 느껴지실 텐데 그건 뭡니까? 그 에너지체. 에너지체 확인도 쉽다고요. 호흡을 10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10초 들어오고 10초 나갈 정도의 그 기운 양이면 단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그 에너지 파악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험이라도 해보시라. 제 얘기 듣고 실험이라도 해보시라. 단전만 찾아지면 이 단전을 센터로 하는 몸이 있다는 가정하기가 쉽죠, 훨씬. 그러면요, 벌써 내가 내몸 안에 단전 생겼다도 지금 기독교식으로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호흡해가지고 뱃속에 단전 생기면 이 단전을 뭐라고 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제가 먹은 거죠. 그렇죠? 무슨 빵 정도일까요? 단전이. 멋지 정도 하나 이해되세요? 그게 내가 먹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만들어준 거,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과 연합해서 닦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럼 내 피와 살이 또내 몸이 다 변합니다. 영적 에너지로 꽉 차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건요, 예수님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체도요, 지수화풍이 있어요. 에너지체에도 우리 육체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땅 요소, 물의 요소. 에너지체도 지수화풍이 있어서 더 미세한 에너지죠. 우리 육신보다는 느끼면요, 물 흘러다니고 다 있습니다. 그게 피고요. 응집돼 있는 게 살이고요. 물 흘러다니는 게 피예요. 영적인 피와 살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에너지체가 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깨어있죠. 칭의의 영역이죠. 성령 깨어있죠. 성화. 내 생각과 뇌가 성령의 영역이자 여기 생각의 영역입니다. 혼 차원에서는. 영 차원에서는 여기가 성령의 영역.
혼 차원에서는 영, 여기 지금 영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혼 차원에서는 생각, 감정도 다 여기서 판단해요, 사실은. 근데 감정이 증폭되는 건 심장이니까 생각, 상단전, 감정, 중단전, 하단전은 에너지체에서 상중 하단전을 다 풀가동하고 깨어있으면요. 내 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땅이 지금 내 몸이죠. 내 몸이 땅의 대표죠.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하고 이미 깨어나야 됩니다. 천국이 임하오니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거고 이미 성령 차원에서는 임한 거예요. 근데 영혼육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임할 거고 이미 임하였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처음에 뭘 바라나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에너지입니다. 성령 에너지 만나를 바라는 거 만나 영적인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저한테 내려주세요 이겁니다. 오늘 하루 다 살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주세요. 천국을 꾸려갈 에너지를 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 어디 뭐 밥 달라는 얘기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 에너지를 주옵시고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나 지금 다 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감정에서 천국이 구현된 거예요. 이제 생각 차원에서 모든 시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생각, 감정, 지금 오감이 에너지 충만하고 영혼 육이 지금 충만해진 상태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세게를 박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천국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럼 날마다 주기도문 내면서 본인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해야 돼요. 이런 분은 알아서 영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적절한 호흡 그거 안 해가지고 그거 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출산 때도 출산 호흡법이 있습니다. 태교할 때도 호흡법이. 노래를 불러도 너 성악할 때 호흡법이 있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 가면 다 호흡법이 있어요. 태권도 뭐 다 가라데 다 호흡법이 있어요. 영적인 공부에 호흡법 없겠어요? 제가 본 천주교 묵상집에는 호흡법들이 있었어요.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천주교에서 하는 호흡에 맞춰서 합니다. 그 호흡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호흡이 길어지면요. 단전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수행하신 분은 뱃속에는 분명히 생수가 샘솟는 그 연못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센터가 생기면 열립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그걸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게 호흡법일 뿐이에요. 심지어 기도 그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체험들이 에너지체 열린 현상입니다. 등에서 불이 올라가고 막 팔다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흐르고 자기 다 느껴요. 내 몸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 원래 있어요. 근데 그 맛만 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호흡 조절만 해주면 그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근데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호흡 조절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말도 맞죠. 따로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되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도 찾아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료를 더 찾아보시라. 지금 같으면 좋은 때죠. 왜냐? 제가요 웬만한 얘기는 다 강의로 동영상으로 해놨어요. 제 강의는 안심하고 저기 제 강의에 필요한 얘기는 제가 다 해놨어요. 안심하고 저 얘기가 뭐 빠진 건 크게 없겠지 하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성경 같은 건 안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말하신 거를 제자들이 기억나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만 기록한 거예요. 사석에서 따로 한 얘기, 모르는 얘기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 이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가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근데 자료 하나가 아쉬운데 이단이니 뭐니 따질 게 아니라 이단님 부부는 도려내시면 되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하나가 귀할 수 있습니다. 정보 하나가. 도마복음에서 저는 이 사대복음에서 못 찾던 정보를 도마복음에서 많이 찾았고 찾아본 이후에 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교해도 정확했기 때문에 자명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더라도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은 자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가? 아 이거 아무리 자명하고 영적으로 엄청난 비밀은 여기서 다 풀리는데 아쉽게도 예수님 말씀이 아니네. 땡. 이거 버려. 이단이야. 정신 나간 짓이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피와 살리기로 갈까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 요한복음에서 진짜 난감한 얘기입니다, 이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니 여기서 또 보면 이거 무슨 흡혈경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뱀파이어 뭐 바이블 살과 막 좀비 되는 법, 남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완전 이거 드라큘라 아닙니까? 남의 피를 먹어라. 예수님 피를 빨아라. 그래야 그대들 안에 생명이 생길 것이다. 솔깃하죠? 이유 아시겠죠? 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과 피는 이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살과 피예요. 에너지적인 살과 피입니다. 내 몸에 땅과 같이 굳건한 요소가 살이고 액체처럼 고체가 살이고 액체가 피예요. 내 몸 안에 또 다른 고체와 액체 성분이 생겨요. 원래 우리 몸 안에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성령 각성돼가지고 올바른 호흡으로 성령이 내 몸 안에서 숨쉬게 도와주면 성령의 에너지가 내 몸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살과 피를 내가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성령이 준 거니까 결국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랑 똑같죠. 왜?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그 살과 피를 얻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예수님한테 줘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 내 살과 피 먹어라 하는 거나 지금 어떠세요? 좀 이해되세요? 성령이 바로 나한테 살과 피를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줬어요, 성령이. 근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온전하니까 내가 살과 피 대줄게, 내 거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결국 예수님 걸 우리가 먹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한테 받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성령한테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령으로서 자신을, 그러니까 내 예수 개체랑은 별개로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난 여러분의 성령의 온전한 구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내 이름을 외울 때마다 느끼는 예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구현, 그대들 성령의 구현으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상하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분이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도 흡수하라는 거예요. 상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이 돼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내 안에도 성스러운 부활체가 존재한다고 상상하시라는, 내 몸에 부활체가 있다고 상상하라는 얘기를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상상해야지. 막 피와 살을 마시고 씹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되죠. 뭘 상상해야 돼요? 그걸 먹어서 내가 수령을 해가지고 영성체입니다. 그게 성체를 수령해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상상을 해보시라는.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것도 결국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한테 받은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근데 예수님을 자꾸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한 성령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바란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염체가 항상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길 바란 거고, 인간적인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계속 여러분 공부를 이끌어주길 바란 거예요. 진리도 가르쳐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도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성령을 통해서 더 증폭해서 이해하고 에너지도 더 실감나게 받으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추상적이 되잖아요. 무형의 성령과 수작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유형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유형의 성령으로 나를 활용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활용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눈 감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로 전송된다고 느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도 그 진리가 또렷하게 살아있다고 자꾸 상상하시면 훨씬 이 험난한 길을 가는데, 영적 여정을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 도움이 됩니까? 무형의 성령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예요. 유형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그 도와주는 증폭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역
통역기라고도 할 수도 있죠. 번역기. 성령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그렇죠? 성령의 그런 안 보이는 무형의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피와 살이라고 유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번역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진리를. 무형의 에너지, 무형의 진리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만날 때. 요 역할을 바란 겁니다. 요 역할을 본인이 하기를. 그래서 큰 그 원을 세우셨겠죠. 그 모든 인류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함께 임해서 한 명이 불러도 거기 꼭 내가 가서 그 영혼에 함께 하면서 영원히 성령이 각성된 영혼에 내가 거기 가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우리라. 진리도 더 가르쳐주고 내 에너지도 다 쏴주리라. 남김없이 그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에너지 다 쏴주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이 내 이름만 부르면 나랑 바로 동조가 되고 공명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성령한테만 바로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더 주겠다는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총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은혜, 예수님이 주는 이 평강과 은혜 이것도 다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겸해서 받으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안에선 성령, 보세요. 내적으로는 성령한테서 에너지를 받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공부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줄탁 동시 아닙니까? 안에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찾아가고 밖에서 밖에 있는 성령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같은 진리를 더 자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팎에서 그냥 성령이 안팎에서 나를 완전히 끌고 가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염하고 있으면 예수님 하는 동안 잡념 다 날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막 욕망에 충만해 있을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 상상만 해도 욕망이 진정되고 깨어서 한다면입니다. 물론 조건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해버리면 성령이 여러분한테 평안을 줘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이 욕망에 휘둘릴 때는요 분노에 휘둘렸을 때는 그 추상적인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현상에 빠져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상을 하나 붙잡으시면 어떨까요? 양쪽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적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적으로는 성령이 바로 여러분한테 작업을 하면 여러분은 손쉽게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라고 계속 내가 아버지랑 연합했듯이 그들도 나랑 연합해라.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의 그림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죠. 자, 성령에 따라 성자가 살고 성령 성, 자, 불. 불타는 쇠공을 품고 여러분 쇠공인 성도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가 되자. 내가 아버지랑 하나듯이 그대들이 나랑 하나가 돼.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걸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우리 서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라서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도움을 못 받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하나 플러스 알파 더 깔고 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보다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거인의 등에 올라서서 같이 이게 수행해 나가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밟고 공부해라 이겁니다. 내가 에너지도 대주고 진리도 가르쳐 줄게. 성령님이 인간의 언어를 못해. 내가 다 통역해 줄게.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고 인간적인 고충을 다 난 더 잘 알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까지 방편을 쓰신 위대한 보살이시죠. 불교적으로 봐도 최고의 보살도를 하신 분이에요.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대들 속엔 생명이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못 받은 거죠. 내 살과 내 피가 그대들 안에 없다면 그대들은 생명
이 없는 거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의 보증입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미 그대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성령도 얻었다는 얘기고요. 성령 얻고 성령 에너지까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성령을 얻어야 성령 에너지를 얻죠. 성령을 만나서 성령 에너지까지 피와 살까지 만들어 가니 피와 살을 바로 완벽하게 얻는 게 아니에요. 피와 살을 내가 계속 그 아기 키우듯이 배양한다는 개념입니다. 태아 때부터 피와 살이 형성되죠. 계속 키워서 우리가 어른 되려면 얼마나 키워야 됩니까? 계속 키워가는 거죠. 자 보세요. 아기 때부터 피와 살이 자라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꽤 걸리고 나온 뒤에도 그 피와 살이 또 연결해서 성인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피와 살을 일단 먹었다고 해서 영생을 이미 얻었다 해서 완전 영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생의 토대가 닦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렇게 피와 살을 내 피와 살을 먹고 즉 그대들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반드시 그 부활체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심판의 날에 나중에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유대인들은 무조건 부활은 심판의 날에만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또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분들한테 얘기했으면 또 다른 얘기 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한테는요 무조건 마지막 날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지금 피와 살을 먹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지금 내 피와 살을 먹어 그러면요 자 잘 된 사람 어떨까요? 지금 바로 영화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이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딱 유대인의 고정관념 속에서 듣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무조건 부활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부활 가능하다니까? 부활 되는데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그때 구름 타고 와서 부활 때 책임자야. 그런데 지금 내 말 들어. 부활 때 부활 때 다 해주실 거면 지금 피와 살 먹으란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발 내 피와 살 좀 먹어줘. 뭔 얘기일까요? 지금 부활할 수 있으면 해 이거예요. 지금 바로 영생을 이미 얻어. 안 되면 내가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해줄게. 이해되세요? 지금 왜냐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만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려준다니까 그럼 그때 살려주시면 되죠. 왜 피와 살 왜 먹으라 그래요 지금. 제발 지금 빨리 먹어도 빨리 먹어. 지금 내 피와 살을 얻어. 이 소리입니다. 내 피와 살을 지금 얻어. 그러면 그대는 이미 영생 얻은 거야. 이 소리는요 여기서 살아서 영화할 방법도 여기 나온 거예요 이미. 이 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결국 피와 살 먹어봤자 마지막 날에 부활되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보시면 포인트는 지금 살아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비법도 이거라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미 보세요. 내 살과 피를 얻은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지금 이게 그 성도 안에 성자가 거한다도 되지만 이거 역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제일 작고 성자가 크고 이 개념이 아니죠. 더 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자가 성령 안에 사는 거고 성도가 성자 안에 산다고도 아셔야 돼요. 역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성자 안에 살고 있는 게 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게 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얻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한 몸이 된 겁니다. 피와 살을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되고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성령의 피와 살을 얻어버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길드 원이고 길드 마스터랑 이미 완전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그래서 그대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대들 안에 거할 거야. 저렇게 지금 내가 그대들 안에 거하고 그대들이 또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완벽히 하나 된 관계가 될 거야. 아니 한 살과 피인데요. 보세요. 한 성령 하나의 살과 피. 지금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혈맹인가요? 혈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뿌리를 받고 사는 것처럼 나를 먹은 사람도 그대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왜? 이때의 나는 개체로서 나라기보다는 성령의 현신으로서 나죠. 그대들도 나랑 하나가 될 거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는 달라.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년 헤맬 때그 하늘에서 만나를 자고 나면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딱 그날 먹을 그날 먹을 그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날 먹을 만치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영적인 만나를 섭취하면서 살으란 얘기예요. 그때는 육적인 만나였죠. 물질적인 만나는 먹어봤자 그때 다 죽었잖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나는 영적인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야. 나를 먹어. 내 피와 살을 먹어. 옛날 물질적인 육적인 만나는 먹어도 다 죽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영적인 만나는 먹으면 영생을 얻게 돼. 썩지 않는 그때 그 만나는요 그날 안 먹고 해놓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만나를 먹어. 이걸 먹으면 그대들도 썩지 않게 돼. 그게 뭐겠냐고요? 영적인 에너지예요. 이거는 에너지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에너지의 몸을 만들으라는 얘기에서 이게 아까 나온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때 그 물, 생명수. 요한복음에 이게 다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요, 계속 포도주, 피, 생명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의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도요, 물이라는 게 생명수는 아니죠. 그냥 물질적인 물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건요, 물질적인 육체에서 영적인 육체, 영적인 생명력을 줄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적이죠. 물 포도주로 바꾼다는 건 그냥 마술사죠, 마술사. 그것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영적인 포도주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영생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혼식 갔는데, 야, 여기 포도주 떨어졌대. 예수님이 뭐 어쩌라고요? 그러세요. 내가 뭐 지금 그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러지.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어머니, 내 어머니도 마리아도 뭘 아니까 바꾸라고 한 거죠. 뭘 알았냐? 예수님 평소에 막 인류에게 포도주를 주러 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셨나 보죠. 제 뇌피셜입니다. 마리아가 야, 너 그렇게 얘기하던 포도주 떨어졌대. 포도주 뭐 어떻게 한다면서. 예수님이 아, 아직 제 때는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 내가 그 포도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 모르겠고 아무튼 어머니가 그러시죠 뭐. 됐고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막 바꿔놔. 그래서 하인들 딱 붙여주니까 예수님이 바꿨죠. 그게 뭘 의미한 거지?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난 인류에게 영적 포도주. 인도에서요. 하늘에 있는 시바. 땅에 있는 샥티, 와이프입니다. 시바 와이프. 둘이 만나면 불사불로의 감로수, 넥타가 만들어지는데 그 넥타를 마시면 불사한다. 영적인 몸을 얻는다 하는 게 인도 철학에 나옵니다. 포도주가 일종의 그 넥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감로수, 불로 불사의 감로수. 이걸 마시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마셨죠. 예수님의 피는 이미 그런 영적 포도주로 돼 있는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 뭐겠어요? 그대들도 나랑 똑같이 될수 있다는 거. 다 영생할 수 있다는 거. 내 살, 내피다 취하라. 내 살과 내 피를 취해라. 나 같은 존재가 되라. 부활해라. 영생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요. 사실 도마복음이랑 같은 책이에요. 거의. 살아서 영생을 얻는 비방을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알아먹게 막 정확하게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관심사 화두는 계속 영생입니다. 나 영생 주러 왔어.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온 일곱 가지 표적들이 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 구하고. 다 죄사함 아니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해주고 성령 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 왜 일곱 가지 기적에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를 살리는 거는 상징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징물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영생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게 뭐 영생. 영생.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방법론을 얘기해 주신 게 내 살과 피를 취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미 없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포도주 한잔하고 그 밀떡 먹으면서 아, 성체를 받았다 이렇게 기분 내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얻어야만 영생에 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지상의 것 좀 고민 덜 하고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하라. 이게 이런 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고민하고 성령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뜻을 내 영혼에서 구현할지 그거 고민하고 내 어떻게 육체적 차원에서 이 육체를 씨앗으로 삼고 어떻게 영적인 몸을 알곡으로 성취시킬 건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할 건지 그거 내내 고민하시고 사는 동안 이 고민해가지고 답을 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고 십일조 낸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거 못 얻으면 지금 피와 살 못 먹으면요. 지금 영생 못 얻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피와 살 확실히 취하셨나요? 사도 바울처럼 질문해 보세요. 확실히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나? 예수님의 영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도 지금 내 안에 거하나? 답 못 내시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버려진 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감나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나는 생명의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 보장.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빵만 아니라 피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생명의 음료다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빵 생명의 빵이란 소리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누구나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어떠세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부활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의문을 표한 바리새파들은 심판의 날에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거 인정했어요. 기대하던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하는 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나눈 얘기예요. 나는 부활의 날에 누가 진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된다는 거 안 믿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힐문을 한 거죠. 그러면요 만약에 시집장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가놓고 죽으면 죽은 뒤에 그러면 이게 관계 꼬이는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나면 관계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싸한 질문이죠. 지금 들어도 다 그때 죽은 사람 다 살아나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혼자 살았어요. 또 새 남편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이 살아 돌아오면 좀 문제가 꼬이죠. 이런 디테일한 질문까지 한 거예요. 부활 없어. 부활 생기면 골 때려줘,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빨리 때려잡은 거죠, 빨리.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격을 얻은 자는 시집장가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관계 문제 없어져. 이 소리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어.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이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천사도 어떤 존재예요? 부활한 존재입니다. 천사를요,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천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중에 천사를 데리고 와서 추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상징하는 건요. 살아서 이미 영생을 얻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천사 그룹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천사를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지
부활한 존재처럼 생각했어요. 너희들 부활하면 너희들 몸이 천사 같아져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천사도 부활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천사들한테 만나서, 아, 천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을 때 감동해가지고 천사한테 절을 하니까 너나 나나 다 우리 하나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아주 그 인격적으로 성숙한 깨달은 존재처럼 묘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미 천사들은요 구약 때부터 그 어떤 칭의성화 영화를 밟아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불교로 말하면 보살로서 존재하는 분들도 천사 그룹에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서 이미 사도들한테 추수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가 추수할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를 추수하라라고 그랬어요. 뭘 추수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추수하고 다녀라. 너희는 이미 이제 깨달았으니 다른 사람들 깨닫게 하고 다녀라 하고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심판의 날에 추수꾼들 데리고 내가 내려오겠다 할 때 그때 누가 추수꾼이냐? 천사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사들 안에 제자들이 없겠냐고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흰옷 입고 우리가 부활해서 흰옷 입고 하면 천사처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천사가 역으로 부활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천사도 하나님 자녀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관계도 구약에서 막연하게 천사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한테서는 천사가 추수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재밌죠. 부활한 존재는 천사같이 몸이 변하고 시립장가 안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좀 정보가 좀 나왔어요. 사두개파의 좀 힐문 때문에 예수님한테서 정보가 좀 나온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질문에. 아, 그때 싸가지 없는 질문한 그 사람 진짜 고맙다. 그 덕에 영적 정보가 좀 유출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학당에서 혹시 막 이상한 질문 저한테 하는 분들도 감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덕에 제가 뭔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고급 정보가 나오면 오, 오늘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이게 무례한 질문이죠. 막 부활 없어? 막 관계 다 꼬여.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되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받아치시면서 예수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인데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육체에다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체에다가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결국 육체에서 나오는 거는 썩어 없어질 것밖에 더 나오겠냐 하는 거고 성령에다 투자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자, 성령에다 투자를 했더니 뭐가 거둬져요? 영혼 육이 정화되면서 성령의 영, 성화된 혼, 부활한 육 죽이죠. 성령에다 투자하면 영적인 걸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이 성령입니다. 사실은요, 모호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영이에요. 성부가 이미 영이에요. 성부의 영이 성령이에요. 둘이 뭐예요? 왜 굳이 나누죠? 그렇죠. 성령은 작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줘서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부는 한 분인데, 우린 여럿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 속에서 작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부를 더 강조하고 모든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실 때는 창조를 포함한 모든 작용들은 성령의 역할이 되고요.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를 말할 때는 성부, 작용을 말할 때는 성령 이러는 거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 가면 둘을 찢어버려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찢어놓고 얘기하려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는
성령으로 작용하셨다. 하나님의 영이란 뜻으로 성령이라고 한 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독자적 인격체로 찢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칭의여. 성령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럼 칭의죠. 머무시면 이게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이겠죠. 칭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점점 우리 혼을 성스럽게 바꿔가는 작업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육신도 살리실 겁니다. 영화. 자, 바울은 몇 줄 얘기할 때도 칭의 성화 영화 다 들어있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면 칭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영이 여러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영화. 이해되시죠? 칭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영화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살아서 이건 살아서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와 죽더라도 내가 살려내리라 두 그룹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건 그냥 영생을 바로 살아서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천사로 있다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인류 추수하러 오실 분이에요. 내가 그대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나는 저 보세요. 또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이거 살아서 하신 말이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신 분이 아직 부활 안 하셨던 분이 이런 말을 하면 모순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더라도 반드시 지금 칭의 성화를 얻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더라도 즉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는 되더라도 영화를 못 얻었다는 측면에서 죽음을 맛본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 영혼은 천국에 가 있더라도 영혼은 육은 지금 없잖아요. 육이 없다는 측면에서 죽음을 맛본 거죠. 하지만 보세요. 죽더라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맛보지만 내가 심판의 날에 살려줄 거고 이 소리고요. 초림 이후에 초림 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사는 자들은 혹시 죽음을 맛더라도 내가 심판의 날에 살려줄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안 죽고 바로 올라가는 이도 가능하다. 바로 영화를 얻을 수 있다. 천국 통치권을 바로 얻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둘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 믿은 자 아니에요? 죽어서 믿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죽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살아서 믿었는데 한쪽은 죽더라도 살려낼 것이요. 안 죽고 바로 올라갈 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 살아서 천국을 볼 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서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갈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죠. 살아서 천국 갈 자가 온다고? 아, 심판의 날이 곧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거기서.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심판의 날이 나 죽기 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판의 날이 되게 임박했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천국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행히도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같이 하세요. 땅끝까지 다 전도된 뒤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진 뒤에 올 것이다. 그럼 지금 땅끝까지 전해진데 2000년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맞죠 말이. 두 말을 하세요. 다 전해진 뒤에 올 것이다. 한편으로는 죽기 전에 갈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긴장하는 거죠. 긴장해서 듣는 거죠. 살아서 바로 오나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무소유 삶을 살았잖아요.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공유해서 필요한 거 꺼내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오래 갈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곧 천국 올지 알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이비 집단도 일단 종말론 내세우는데 일단 카드 들고 오라 그러죠. 다 재산을 일단 모읍니다. 그래서 나눠쓰면서 살아요. 뭘 기다리면서요? 천국 곧 올 걸 기다리면서요. 이게 정상적 시스템은 아닙니다. 실제 베드로나 그 사도들의 공동체들은 좀 집단으로 그 재산 공유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천국이 곧 올지 한 거예요. 곧 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와서 다시 해석해 보면 꼭 그런 말씀 아니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제야 예수님 말이 좀 구현됐거든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이제야 한 2000년 만에 거의 전했습니다. 지금 그 땅끝까지 교회 다 나가 있죠. 이제야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제가 어디 소속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짓거리니까 도움되는 점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말 감히 못 해요. 알아도 못 해요. 아, 이런 일 어떻게 해요? 신자 지적 나올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고. 지적 나올 거예요. 아마. 자기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신자들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아도 못 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제가 대신 후련하게 질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면 돼요. 그 윤홍식 강의 한번 보지 그래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서로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할 말 제가 대신 해드리고. 근데 반응이 안 좋다. 그럼 같이 욕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라고 한 거야. 그런 게 이단이야. 그럼 반응이 혹시 좋다. 그래서 보라고 한 거야. 얼마나 제가 실전 팁입니다. 이거 활용하세요. 저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자. 결과가 좋게 만들자. 항상. 결과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상천국에서 만나는 결론을 내자. 제 생각입니다.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짧으니까 승리한 자, 여러분 승리했다는 거는 마귀한테 승리한 겁니다. 마귀한테 승리했다는 건요. 칭의만 해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아직 죄 많은 영혼, 혼이어도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딱 박혔어요. 즉 성령이 여러분한테 영생을 보증하는 영생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소속이 됐습니다. 아직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지만 그것만 해가지고 아직 승리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근데 아무튼 승리의 터전이 기틀이 마련돼요. 칭의만 돼도. 성화는요.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혼에서 벌어지는 아마게돈의 전쟁에서 매일매일 탐진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이 전장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화의 전쟁 중에 겪은 소감들을 쫙 써놨어요. 체험기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보면 또 힘이 난다. 이런 내용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자를 승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히 승리하면 예수님이죠. 근데 완벽한 승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귀한테 지지 않고 버티는 자도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버티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 줄게. 여러분 선악과 먹고 쫓겨났을 때 생명의 나무는 우리가 못 먹었어요. 생명의 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해버립니다. 영생을 못 얻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다시 준다는 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활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를 먹었다는 징표거든요. 여러분 원피스 만화에 보면 고무고무 열매를 먹으면 몸이 고무고무가 되죠.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의 몸이 돼요. 그거 얻고 천국 가겠다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이 그거를 충족시켜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내가 죽게. 그러니까 누가 진짜 주려나 하면 안 돼요. 내가 찾아야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겁니다. 영생의 증득. 자 밑에 구절 이거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까지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영생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영생을 인류가 영생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못됐어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도 딱 심어놨어요. 버젓이. 심어놓고는요. 인간 신법을 이미 그렇게 창조해놨을 거고 다 알 텐데 아실 텐데 저 선악과 절대 먹지 마. 그럼 인간이 어떡할까요? 이제 선악과만 보이죠. 자나깨나. 이해 되세요? 아니 인간한테 완전 욕심나는 물건 하나를 딱 놔두면 너희들 이거 절대 먹지 마. 거의 먹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인간의 마음을 안다면, 중생심을 안다면, 이거 절대 하지 마. 금단의 열매야. 막 이러면 자극받죠. 와.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이 먹으니까 또, 이 자식들이 생명의 열매까지 먹고 영생해버릴까봐 겁나네 하면서, 뭔 얘기예요? 생명의 나무까지 또 먹으란 얘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일단 선악을 알게 해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하면서 시련을 겪게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또 길을 마련하겠다는, 아직은 영생은 이르다는 거예요. 일단 세상에 부딪혀 살면서 선과 악을 갈라봐라 하니까 율법 정도 준 거예요. 율법 가지고 선악이나 갈라봐라. 근데 선악을 알긴 하지만 악을 안 하고 선을 할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나중이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정도 해서 좀 선악만 알게 해서 이런 가죽주머니 뒤집어 쓰고 영혼 육의 세계에 던져버린 겁니다. 살으라고. 인류의 처지를 얘기한 거예요. 선악만 알고 살고 있는, 선은 알아도 못하고 악은 알아도 못 버리는 인류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만 먹었지 생명의 과를 못 먹어서 이렇다. 그걸 누가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만 하지 열매를 먹은 사람이 없어요, 또. 최고인데 예수님. 그래. 생명의 열매는 어디 있어? 몰라. 나도 못 먹었어. 그럼 이 찬양한 보람이 있나요? 모세 때랑 뭐가 달라요? 못 먹었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식에 기뻐서 막 춤추는 건 좋은데 열매는 못 봐요, 아무도.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성령, 일단 성령부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열매의 비밀도 있지 않을까요? 성령 받아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피와 살도 취하게 될 날이 올 텐데, 성령도 못 받았으니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사실은 성령이죠. 성령인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 어떻게 열매를 얻겠어요? 성령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영적 육체의 부활까지 노네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수님 팬클럽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난 길을 못 걷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다이스키 막 이러면서. 이러면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 다이스키. 답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성경과 성령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왜? 성경에는 말씀이 전해져 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걷던 길을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갈수 있고,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또 시공을 초월해서 도와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 취해가지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림 심판의 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유대인들의 믿음의 부흥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활하라는 게 저는 요한복음의 더 골자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좀 활용하시고 제 얘기를 좀 활용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